오늘도 가수원 현장, 전쟁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전쟁을 하고 있네요. 여기는 M9 이중 전목묘. 처음에 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심은 식재 그 다음에 1년 키웠다가 그 다음 해에 과제를 다 훑어내고 다 새로 받아냈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나무는 6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킬 수가 많죠. 예, 잘 나왔습니다. 여기 제시거리는 4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지가 잘 나왔다. 오늘 뭐 여기는 가지수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주지를 빼느냐. 그래서 가지수가 많다 보니까 뺄 것도 많고, 다만 뺄 때는 나무 수세를 고려하면서 빼야 되겠죠. 그리고 어느 부분에 햇빛이 투입이 못 되느냐를 보고 잘 속관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가지가 많은 것이 가지가 없는 것보다가 훨씬 좋습니다. 이런 데는 뭐 적진 좁히 현상이 왔습니다. 이렇게 가지를 많이 솎아냈습니다. 밸런스 문제 때문에 솎아내야 된다. 자, 이거는 일반 대목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하는 방향을 상당 부분 잘 이행해 오시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4년차 접어드는데 M26 자금묘가 되겠습니다. 여기 발생있는 화면에 굵은 가지는 원 묘목 상태의 가지를 그대로 키웠습니다. 보니까 확실히 작은 대목이 나무가 덜 큽니다. 보니까 그래서 초밀식으로 하기보다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관리하기가 어렵죠. 일반 농가에서는. 그래서 일찌감치 4 곱하기 2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 없이 재배 가능하다. M26 작은 대목이 훨씬 동해 강하고 M9보다는 나무가 성장이 잘 됐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우려할 정도도 아니고 상당히 잘 키웠다. 지킬 수도 많고 잘 키웠습니다. 꽃눌은 보니까 겨울에 날씨가 좋다 보니까 이거 푸른빛이 감돕니다. 보니까 겨울에 날씨가 좋은 해는 병해충이 많죠. 그 해 윤달이 낀 해가 조식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월동충이 많기 때문에 올해에는 기계 유제를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계 유제 하실 때는 역시 화상병이 또 이슈가 되고 있죠. 기계유제에다가 원래 기계유제하고 스케프로덱은 혼용 불가다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혼용 가능한 기계유제가 또 있습니다. 대유에서 만든 신제품 대유 스케프로덱은 기계유제로 혼용 가능한데 스케프로덱에 함유한 CU 구리 성분이 화상병 억제에 효과에 상당히 좋다라고 등록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계 유지하고 대유 스케프로덱을 같이 혼용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스케프로덱은 화상병 이외에 또 보덱 시신분은 갈반병이 훨씬 덜 하더라 이런 말씀 드리고, 또 코사이드란 CU 구리가 함유된 그런 약도 있습니다. 거기에 또 기계 유지 혼용 가능하다. 또 개화 후 5일 정도 돼가지고 만개 5일차 돼가지고 생물농약인 세레나데 맥스는 화상병에 좋죠. 우리가 꽃이 폈을 때는 유일하게 열린 기관이 개화기입니다. 그래서 감염이 쉽게 된다. 그래서 세레나데 맥스를 권장드리고, 세레나데 맥스를 치고 난 다음에 만 10일 후에 그때 화상병 전문약을 2차적으로 한 번 더 살포하기를 적극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홍로인데 6년차인데 상당히 가지수도 많고 복잡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 수세가 셀 때 가지도 많고, 그래서 자꾸 많이 솎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도장화가 되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죠. 그럴 때일수록 가지를 많이 솎아내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만 딱 솎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가지수를 많이 가져가면서 착화시키고 하면은 또 나무 안정이 올 수 있습니다. 마의 속과 내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무 수세에 맞는 전정을 하셔야 됩니다. 가위질보다는 가급적이면 톱으로 하는 전정. 톱으로 좀 빼고 있습니다. 전정 잘하신 분들은 주제를 잘 뺍니다. 얕은 전지는 가위질을 많이 하고, 우수 전지는 주지를 잘 솎아내는 게 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지를 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잘 빼시네요. 어디 부분이 햇볕을 가리느냐, 그 포인트를 잘 집어서 막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정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나무가 내게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얕은 전지보다는 가지를 잘 빼는, 주지를 잘 솎아 빼는 그런 큰 전지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뺄 때는 나무 전체를 다 보셔야 됩니다. 세력이 센지 약한지를 보고 잘 판단해서 빼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다 빼신 겁니까? 아, 나무 힘이 좋습니다. 보니까 나무가 건강하네요. 하나 더 빼시고. 네, 복잡한데 상단부는 보니까 처리했고, 화면에 보이다시피 상단부 도장지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톱질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필요한 부분만 한 두 개 정도 섞어내시고 나무의 안정화를 유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접목 부위가 다 묻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 심을 때 접목 부위를 노출시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한번 묻혀버리면 감당이 힘들죠. 자, 이렇게 나무가 힘이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전지를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전정은 여러분들이 특히 초보자 하신 분들은 많이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보고 저렇게 잘라보고, 여름에 이렇게 자른 상태가 여름에 어떤 상태로 변하느냐, 또 그렇게 잘라 나무의 열매는 어떠냐, 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이 나무는 조금 수세가 조금 약한 편입니다. 저 옆에 나무는 센데, 이 나무는 조금 약한 편인데, 이 상태보다 조금 더 센 게 좀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방송은 여러분들이 계속 간접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잘라보시고 많이 바라보시고 여러분 고민하시면은 나무가 내게로 올 때가 있습니다. 나무가 내게로 올 때까지 계속 전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험, 노하우 그런 것들이 축적된 상태가 전쟁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쟁의 포인트는 나무 수세가 세냐 약하냐, 어디 부분이 햇볕을 차단시키는 가지냐, 예, 그런 거죠. 톱질만 잘 하셔도 나무는 알아서 다 열매를 주고 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녹심 많이 내지 마시고 미량 원소를 앞으로 좀 많이 주셔야 되고, 제격도 가급적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되, 굳이 한다면은 아주 국소적으로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잎의 역할은 더 중요하고, 잎이 사과의 착색과 당도 이런 것들을 향망을 가름짓는 것이 바로 잎이다, 잎의 역할에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전정 작업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병예충 방제도 제가 업로드 해가지고 중요할 때마다 또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사과가 감기 초기 예방에는 참 좋답니다. 그래서 사과를 많이 섭취하시고 하시면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과 농업은 끝까지 계속합니다. 상단부가 도랑지가 엄청나네. 야, 이중 대목이라 가지고, 야, 저 도랑지가 뭐, 굵고, 1m 50씩 막 나왔네. 예, 이런 나무일수록,
너무 말 좀 안 되겠죠. 다소 복잡한 느낌이 있어도 놔두셔야 돼요. 다 튀어버린다고. 여기 저 전복부위 그 저 아야 절단했는데 절단면 저기는 이제 뭐 톱신 패스트로 도포처리를 해야 뭐 불안병이나 이런 것들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다. 전체적으로 이게 수세가 세다. 이제 굵은 거 드러내버리고. 뭐, 그 정도는 관계 없을 것 같아요. 예. 전체 나무 힘에 비례해서 빼야 되기 때문에, 요런, 뭐, 교차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뭐, 꽃눈도 좋고, 충분히 들어오겠네. 이 스포타의 공로는 이 긴 가지도 다 정화하기 때문에, 착화시키는 게 맞다. 열매를 나중에 대롱대롱 달아줘야 된다. 그러면 잎 소질 하지 않아도 깔 다 나죠. 그거 놔두면 되겠습니다. 힘이 세니까 놔둡니다. 브레이크 이걸 해달라. 요거는 이보다 약한데, 이거는 뭐, 제 일단 주식 높이가 너무 높네. 그죠? 높기 때문에, 이게 뭐, 요 잠재적인 눈이 있네, 보니까. 눈 위에다가 이렇게 끊어주면 돼. 요 잠재적인 눈이 있잖아, 여기. 여기 낮이 현상이 너무 심하잖아. 1m까지 가지가 없네. 1m 한 50대네. 그래서 가지를 좀 받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포타입이기 때문에, 꽃은 좋네요. 저쪽 거. 저거요? 네. 뭐, 이쪽이 너무 복잡지 않나? 여기가 복잡네, 여기가. 요 부분이. 저 위에는 뭐, 깔 잘라겠는데. 그래요? 네. 그거 한번 해야겠다. 복잡한데. 햇빛 중요하니까. 저 속과대버리고. 저 가위 누구 있어요? 가위 가지고 걷어주기 한번 해봐요. 이 홍로잖아. 네. 아, 저 홍로. 결과지문 정리 방법. 천천히 해보세요. 그렇지. 걷어주기.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자, 홍동은 전정하시고 난 다음에 결과지문 끝이 이렇게 하늘을 봐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잘라버리고 그 꽃이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 보고 있다는 말은 내가 열매가 굵으니까 나를 남겨두세요 이렇게 하시고 스포타입은 전장하시고 난 다음에 결과지군이 하늘 보게 이렇게 하늘 보게 이렇게 하늘 보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꽃이 많습니다. 스포타입은 이쯤 다 있고 다 피죠. 그래서 이런 여기 대략 한 20cm 정도 중과지 이런 장과지도 열매가 좋습니다. 3cm도 그리고 끝은 들어준다. 이거 훨씬 좋죠. 여기도 뭐, 속과되시, 과감하게. 한번 판단 내린 거는 과감히 제거하십시오. 굵고, 양분 소비가 심하죠. 저렇게 굵은 가지는 좋은 열매가 없습니다. 대부분 잎입니다, 잎. 그래서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좋은 결과 가지고서 만든 동화 양분을 지금 방금 잘라버린 저 가지들은 자기 숨 쉬는데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과감히 제거해야 됩니다. 자, 한번 더 볼까요? 어디 부분이 복잡하냐? 복잡한 부분을 잘 속아내야 됩니다. 여기도 지금 같은 방향으로 이제 남쪽이다 보니까 하나 남쪽이 가지가 많습니다. 하나 둘 세 개 남았네요. 어딘가 하나 속아내고 양쪽 두 개를 건져야 됩니다. 나무를 자를 때는 가지 하나 보는 것이 아니고 나무 전체를 머릿속에 다 보셔야 됩니다. 전체를 봐야 나무 제대로 된 전지가 된다. 됐죠? 이 정도면은 됐네. 그래서 전쟁은 항상 서로 상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랜 경험이 쌓이면은 나무가 내 눈에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 사과농업 끝까지 간다. 오늘 또 전쟁 현장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쟁을 마치고 아마 2시쯤 됐습니다. 주지 다 빼고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아, 여기 두부 전문집이네요. 두부 마루. 아이고, 두부 정글 나왔네. 아, 따야. 끝내주네. 버섯 두부입니까? 아이고, 이거 뭐, 맛있겠는데요? 반찬도, 아이고, 이렇게. 밥도 뭐, 도수밥이네. 이게 병인데? 너도 궁뎅이 버섯 아닌데, 이거? 이야, 이 귀한 버섯인데. 아, 참. 드시죠? 야, 두부집에서 다 하신다고요? 어? 집에서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다 해요. 청국장이고 비지장이고. 예. 다 여기서 띄워서. 그 사모님 직접 다 띄워가지고, 그죠? 다 띄워. 두부도 다 가셔가지고, 콩 갈아가지고. 아. 우리 여기 저기. 예. 새가 안 나가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내 집이 있잖아. 집에서 직접 이 두부 만들어서 사는 집이 잘 없는데. 아, 우리 여기 기계를. 예, 예. 200만 원 주고 샀어요. 아. 예, 예. 그래가지고 거기다 갈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뒤에서 이제 저 수육은 거의 뭐한 매일 해다시피 하고 예. 두부는 한 2-3일 2-3일에 한 번씩 한 번 할 때 한 번씩 하니까 예예 예. 그게 맛이 보이 구수하네. 국물도 시원하고 예. 오셔서 이제 집에서 하는 예. 거 잡숴 오신 분들은 예. 똑같아요. 그렇죠. 뭐 전혀 우리는 저기 중국산 그런 걸 안 쓰니까 예. 반찬도 저희는 하나도 김치로 많이 밥 먹어요. 그렇게 전부 집에서 다 하시는 거야? 여기서 다 그래. 아, 아니 식당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집이 되어 있어가지고. 맞아요. 양쪽을 하려니까 힘들어요. 예. 가성하고 가성도 하시면서. 그래서 이게 점심만 해요. 아. 아침도 안 하고.